우리 조국 블루 펀드 그 가족 펀드죠.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후보자께서 그 사모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규제 완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정말 이 적나라한 그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공직자들은 저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완벽한 가족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이거 여러 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저기 후보자께 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사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모펀드에 투자할 거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모펀드 내에서 어떻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냐는 건 아까 고용진 의원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약간 고맙습니다. 예.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간접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직접 투자입니다. 이거 제도 개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